가족들끼리 많이 모여 계실 텐데요. 그래서 네네. 일밤에서도 추석 특집으로 우리 결혼했어요. 네 팀을 모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과연 오늘 제가 뭐 누가 될지. 저기 저쪽 두 분은 아직도 어색하시네요. 오늘 결정전을 해야 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오늘 제가 한 번도 못 이겨봤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힘 합쳐서 승부욕을 태워갖고 네. 꼭 우승하고 싶어요. 아, 네. 네, 세 번째 네? 서포터를 모시고 있습니다. 자, 나와주세요. 굉장히 크네요. 네. 되게 공이 귀엽지가 않죠. 자, 어떤 분이 네. 네. 공유하겠습니다. 오. 오. 아, 영호 씨 마음에 안 들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오. 이런 거 입는 사람 자체는 정말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오. 근데 끝날 때까지 그 복장이에요? 야. 죽은 길이 쓰레가? 네. 오늘 잘 만났네요. 예. 자, 김구라 씨. 그래요? 오늘 우리 오빠 있거든요. 원래 저 구라 잡는 솔비라고. 구솔, 구솔. 자, 마지막 서포터. 아, 이름 아니, 이거 그저 사람 대박. 본인의 생각이 아니라 PD의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했어, 안 했어? 아니, 안 했어. 누나, 머리 좀 잡아주고 있어. 그리고 황보 씨가 처음 만나서 우리 현중 씨 머리를 감겨주는 장면입니다. 아, 그 사이에서 벅차갖고. 아니, 어떻게 나왔어? 나? 나 머리 감을 때는 다 잡아서 차와주네. 아, 그렇지 못하니까? 응. 방송에서는 전혀 볼 수 없었던 장면이죠. 그렇죠. 네가 왜 편집했을까요? 네. 자. 한 컷도 없이 통으로 다 드러낸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야, 우리 집 개를 키우는데 맨날 목욕시켜주고 산책시켜주고 얼마나 편할까 했는데 진짜 편한 것 같아. 야, 머리 감겨주고 말려주고 삥 꼽아주고 다시 돌아올 수가 없을 거예요. 그냥 이런 것 같거든. 신랑이가 특별히 이렇게 생겨주면 야! 응? 네가 나보다 예쁘면 어떡해. 이러고 다 있어야 되나? 이렇게 그럴 수밖에 없는데 안 돼? 아, 되지. 그치? 자! 이 부분. 이경규 씨. 유난히 현종 씨의 지태가 너무 많이 나오네요. 지태가? 네, 이 자세가? 그게 좋으셨던 얘기예요? 아, 저는 그거보다도 왠지 뒤에 가서 이렇게 한번 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모르니까요. 제가 편집당한 이유를 알겠어요. 왜요? 머리를 두 번 감았어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의상이 바뀌었어요. 오. 말릴 때 의상이 바뀌었어요. 고개 티에서 다뤄야 되는데요. 아까 이경실 씨가 말하신 거랑 약간 비슷한데요. 네. 아이돌인데 팬티가 보였어요. 아, 진짜요? 네, 검은색 팬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되게 재밌어요. 네. PD가 감이 없네. 남인데 현중이의 몸에 제가 손을 닿아서 나를 위해서 팬들을 위한 나를 위해서 뭔 소리예요? PD의 제작 의도를 알아야죠. 예예. 이 사랑하는 부부의 실제 삶인데 저 화면에서는 부부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고객과 손님. 이 장면을 보니까 연인 같지가 않고 엄마 같아가지고. 정답은 김구라 씨였습니다. 얘기는
담당 PD의 생각이었고요. 그럼요. 지금 담당 PD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예, 진짜 들어보죠. 우리 PD님. 오, 하셨어요, 이거. 네, 강웅 PD님. 네. 안녕하세요. 우리 그랬어요. 강웅 PD입니다. 현종이 황보는 굉장히 어색했었잖아요. 처음에 만나서. 어색한 가운데 알콩달콩한 느낌을 살리는 게 그 당시 목적이었는데, 황보가 현종이의 머리를 감겨주는 장면이 엄마랑 아들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묘하다. 고민 끝에 편집을 하게 되었습니다. 화장실 좀 갔다 올게. 형. 형 화장실 깨끗하게 써줘. 형 또 이형이 뭐라 그래요. 뭐야 벌써 왔어? 혼자 왔어? 혼자 왔어? 네. 왜? 아 전화 안 받아. 안 받지? 네. 안녕하세요. 매미! 아, 화분 찍고 왔대요. 돈도 안 되는 화분 못 찍지. 아, 현중이 좀 앉으라 그래, 형. 왜 그래요? 아, 손도 안 씻고 와. 야, 축구는 이렇게 보는 게 제맛이야. 아, 형, 손은 씻고 와요, 진짜로. 이렇게 앉게 해줄 때가 손만 씻고 와요. 아유, 씻었다 하자. 야. 이탈리아 대해서는 카운터 어택을 내면 분명히 할 거란 말이죠. 이탈리아가. 이탈리아가 카운터 어택을 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나 지금. 뭔 소리야. 뭐, 부인, 나. 나. 누구나 처음 통화를 하는 날이었어요, 저 때가. 나. 축구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 목소리 모르네. 축구보다 이게 더 재밌어. 아, 그렇네. 둘이 전화 처음 하는 거야? 아. 와. 나. 야, 지금... 말이 신랑이지? 어? 전화 목소리 부르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누구의 도움 없이 전화하기가 부끄러워서. 시작했어요. 와, 한다. 자, 사실 뭐 이번에 이탈리아에서 지오 방코가 있고 우리나라에 김진규 선수가 있으니까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카운터 어택을 무조건 막아야 돼요. 저 UFO. 어! 와! 와! 저거 손 안 씻은 거잖아요. 와. 손 씻었어요, 그때. 아시잖아요. 안 씻었잖아요. 물소리가 안 났는데. 아시잖아요. 들어와. 축구 시작해서 졌어, 지금. 하이크림을 먹었어. 안녕하세요. 야, 너 무슨 코난의 포비 닮았다. 어때? 진짜? 너 오자마자 시끄럽게 왜 그러냐? 아니, 지금 한 골 넣었어요? 아, 대한민국! 대한민국! 아, 저랬구나. 아니 어떻게 다 들었지? 우리 애들을 개무시를 해요. 됐어요. 아유, 남의 집에서 아무나 없어. 미안하다. 미안하다. 어, 안돼 안돼 안돼. 어. 아. 아. 잘 갔어요? 네.